메디트라제 과추영, 메추영이 진행하는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질서 관련 법규 및 민원 사례, 여기서 네 문제 나옵니다. 실제로 이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판매. 완전 판매. 비슷한 거 본 적이 없나요, 혹시?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요거는 별표, 실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별표 100개 치라 하거든요. 불완전 판매 빵건입니다. 빵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우순이 설계사에 불완전 판매 있었습니다. 몇 건 하라 했죠? 빵건. 빵건. 자, 그럼 완전 판매가 뭐냐? 라고 하면 3대 기본 지키기입니다. 요것은 여러분들 설계사 되시면 꼭 지키셔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셔야 됩니다. 자, 3대니까 세 가지겠죠, 그죠? 뭐냐? 자필 서명. 자, 예전에는 친구한테 보험 계약을 받으러 가면 친구 김장하고 있으면 손 더럽단 말이에요, 그죠? 친구 내가 보고 있으니까 사인 대신 좀 해. 옛날에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나가 사인 안 했는데 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필 서명 꼭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서 부분 전달. 여러분 식당 가서 음식을 드시고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식당 사장님이 하나 물어보죠. 뭐? 영수증 드릴까요? 물어봅니다. 그죠? 실제 여러분들 계약서에다 사인하시게 되면 한 장은 회사가, 한 장은 고기 갖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약관 전달 및 중요 내용 설명. 자, 약관이라는 것은 고객님이 가입하신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서 같은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요즘 굳이 책이 필요 없지만, 그죠? 꼭 드려야 돼요, 그래도. 그리고 중요 내용 한 번 더 설명해 드려야 돼요. 어떤 거? 언니, 보험 가입하고 92등급은 암 걸리면 암 진단비 못 받아. 그리고 혹시 언니 주부지만 나중에 혹시나 일하러 간다, 직업 바뀌면 회사에 알려줘야 돼, 아니면 보장받기가 어렵다 라고 알려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3대 기본 지키기를 안 했다 어떻게 되냐면 계약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취소, 무효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언제 회사는 고객은 3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과태료가 얼마냐는 말이 나왔죠, 그죠? 자, 보시면 실제 여러분 시험 출시 때 문제의 과태료는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다 외우기 싫어. 그러면 자, 과태료 병원은 300, 정비업자 100, 법무부 장관 3000, 금소법 1억, 그리고 나머지는 1000만 원. 자, 여기 완전 판매 글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이거 아닐 거고, 이거 아닐 거고, 이거 아닐 거고, 얼마다? 과태료 1000만 원이 된다. 아시겠죠? 완전 판매를 안 하면, 그 말은 불완전 판매를 하게 되면 과태료 10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완전 판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1번 자필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필 서명 꼭 받으라 했습니다. 그죠?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고 뭐라 했죠 아까 전에? 과태료라 했습니다. 그죠? 과태료. 틀렸습니다. 자, 2번 3대 기본 지키기는 자필 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그리고 약관 전달 및 중요 내용 설명이다. 오, 굿. 이게 딱 답인 것 같습니다. 그죠? 왜? 약. 자, 3번 원칙상 배우자는 가족이기에 서명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나랑 우리 와이프는 무촌. 내가 대신 사인해야지. 그러다가 범죄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족이라도 무조건 자필 서명 받으셔야 됩니다. 자, 4번. 증권 전달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된다 했습니다. 자, 증권이라는 것은 제가 가입한 내용의 증권입니다. 증권. 가입 증명서. 그죠? 여러분 지금 신분증 안 들고 있다고 내가 아닌 게 아니죠. 그죠? 단지 안 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죠? 효력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증권 전달은. 다만, 고객이 증권 안 줬다고 욕은 할 수 있겠죠. 그죠? 처벌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 답은 몇 번이냐? 2번이네, 맞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험 영업을 하시게 되면 이런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권유 단계, 체결 단계, 뭐 청구 단계, 지급 단계, 요거는 외우실 필요 없고요. 실제 시험 문제는 요거 아니면 요게 나와요. 근데 권유 단계는 외울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못 외워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체결 단계의 두 가지만 외우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체결 단계에서는 뭘 물어보냐? 승낙 절차, 그리고 체결 대리권 존재 여부.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승낙 절차라는 거는 체결 단계구나, 혹은 체결 대리권 존재 여부는 체결 단계구나 까지만 아시면 돼요. 다른 뭐가 나왔다면 아마 권유 단계일 겁니다.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단계별 설명 의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권유 단계 설명해야 되는 사항 중에는 해지 환급금에 대한 사항도 포함합니다. 사실은 제가 공부하지 말자 했지만 요 내용은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2번 단계별 설명 의무는 권유 체결 청구 지급이다. 요건 아까 전에 했던 그 순서입니다. 그죠? 친구야, 법 하나 가입할래? 가입할게. 체결하고. 그리고 친구가 야, 나 아프니까 법 청구할게. 알겠어? 돈 줄게. 되게 쉽습니다. 그죠?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3번 일반 보험 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했어요.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녹음한다. 녹음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칙은 계약자가 설명하지 마. 안 해도 되나 알아. 그러면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4번 체결 대리권 존재 여부. 봤던 거다. 그죠? 이건 무슨 단계라 했죠? 제가 분명히 체결 단계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질 급하신 분들은 요 글자만 딱 보면 맞는 말인 줄 아신단 말이에요. 그죠? 단계를 보시면 무슨 단계인가요? 권유 단계죠. 그죠? 원래 체결 대리권 존재 여부는 무슨 단계에 된다? 체결 단계다. 글자 한두 개 때문에 문제가 많이 틀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맞네요. 자, 실손으로 본 판매 시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비보험은 두 개 가입이 안 돼요. 근데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추가로 가입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죠? 자, 친구, 너 실비부 때 봤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줄게. 내가 네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동의 좀 해줘. 해주고 나면 제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봤더니 진짜 옛날 거 실비 금액이 적어요. 그러면 추가로 가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입할 때 친구야, 네가 실비 보험이 두 개라 해서 네가 병원 100만 원 쓰다 해서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이 100만 원에 대한 보험을 두 개를 가입했기 때문에 50, 50 비례 보상으로 나갈 거라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친구가 봤을 때 굳이 돈을 두 번 낼까? 근데 요즘 뭐 병원비 너무 비싸죠. 그죠? 뭐 500만 원, 1000만 원 안 되니까 1년 동안. 알겠어? 비례 보상 설명을 들었으니까 나 계약할게. 청약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외우실 때는 조중비청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조중비청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문제 쉽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어떻게 나오냐? 실손으로 본 계약 시 지켜야 될 절차에다 문제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괄호만 보시면 돼요. 괄호만. 제가 보면 이게 조중비청이라 했어요. 그죠? 조중비청. 자, 비가 나왔네요. 그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조, 중, 청이 나와야 됩니다. 조, 중, 청. 2번, 3번, 4번 보기에 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죠? 답은 나왔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별이익 제공 금지. 자, 이 말은, 자, 예전에는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친구, 나 보험 하나 팔 건데, 하나 가입해줘. 내가 한 달 지내줄게. 혹은 내가 돈 좀 찔러줄게. 좀 가입 좀 하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운다? 특33벌이라고 외웁니다. 아시겠죠? 자, 한 번씩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기초서류에서 정한 금액으로 안 내는 위반이냐 아니냐. 여기서 말한 기초서류는 청약서 안에 있는 내용이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 골절 진단비 10만 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골절이 나게 되면 10만 원 줄게. 당연한 소리죠. 그죠? 이것은 위반은 아니다. 자, 혹시라도 특별히 제공금지 외울 때 특33벌을 외웠지만 제재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자, 너 보험 가입하면 내가 맛있는 밥을 살게, 혹은 뭐 비싼 뭐 명품을 선물할게 약속을 하게 되면 제재금은 1000만 원. 근데 내가 명품 가방을 사줬다, 그럴 일 절대 없겠죠. 그죠? 월보험료 얼마라고. 근데 제공을 하게 되면 3000만 원이다. 자, 매니저님 1000만 원, 3000만 원 너무 어려워요. 그죠? 찍더라도 1000 아니면 3000입니다.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2000 찍어요. 아시겠죠? 못해도 1000 아니면 3000이다.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제공금지 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잘못된 거죠. 자, 일단은 제가 봤던 거 있죠? 뭐예요? 특33벌. 실제 시험 치실 때 이렇게 적어 놓으면 머리 덜 쓰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쫙 봤더니 어라? 여기 왜 벌금이 1000만 원이죠? 문제 읽을 필요 있나요? 읽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답은 몇 번? 4번일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4번 맞네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약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몇 가지 나왔습니다. 승환과 경류가 나왔어요. 승환. 자, 여러분 요즘 TV에 보면은 환승연애 많이 나죠. 그냥 갈아타는 거.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도. 자, 이미 성립된 계약을 부당하게 그리고 소멸시킨다. 이 말은 제가 이분한테 안보험을 팔고 싶어요. 근데 이분이 안보험이 너무 많아요. 고객님,
이 회사 이 회사 안 보면 돈이 안 나와요. 잘 문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지하시고 제 거 가입하세요. 제 회사 돈 잘 나옵니다. 부당하게 소멸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자체가 승환 계약이다. 자, 내가 해지를 시키는 계약이 한 건당 100만 원이고요. 최대 3천만 원까지 맞을 수가 있어요. 자, 경유 계약은 우리 첫 번째 강의에 나왔죠. 그죠? 교차 모집 설계사에게만 적용되는 금지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 말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서 제가 못 파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설계사의 이름 가지고 계약을 넣은 겁니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유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제재금이 최대 1000만 원이다. 자, 여러분 찍더라도 1000만 원, 3000만 원 홀수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5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위반 행위에 관한 설명인가? 자, 여기서 잠깐 이 문제를 다 보시게 된다면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왜? 부당 그리고 소멸 나온다. 5초 전에 했잖아요, 방금. 그죠? 어떻게? 승화한 게야. 불리할 이유가 있나요?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금지. 장애인도 보험가입이 됩니다. 아시겠죠?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하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하게 되면,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좀 전에 했던 특별이익 제공 금지랑 같은 숫자입니다. 그죠? 외우시기 편해요. 장33벌. 아까 앞에서는 특33벌. 자, 시정 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합니다. 어떻게? 야, 설계사야. 그냥 받아줘. 왜? 근데 이거는 강제성이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정 명령이 떨어집니다. 누가 하냐?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어라? 법무부 장관? 봤는데? 어디서 봤냐? 여기서 봤죠. 그죠? 여기서. 예. 그러면 외울 때 장33벌이 어떻게 바뀐다? 장33 과로 바뀐다. 요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잘 안 나오더라고 문제가. 자, 신고 가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당연히 장애인 당사자. 너 가입 안 해주니까 신고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그들의 대리인. 왜? 이분이 말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장기 기증자. 저 장기 하나 떼고 나면 장애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신고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치합니다. 그죠? 설계사. 옆에 있는 저 친구 마음에 안 들어. 봤더니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해. 근데 신고하고 싶어. 저는 못합니다. 아시겠죠? 좀 억울하죠. 그죠?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애인 및 장기증자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센터에 신고할 수 없는. 되게 문제가 유치합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머리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맞네요. 이런 쉬운 문제를 굳이 뭐 나오셔가지고 긴 시간 동안 수업 듣지 마시고 제 영상만 봐도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마 교육량은 다른 데 비하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요거만 집중해 주시면 최소 10개, 12개, 욕심 부린다면 14개까지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벌써 8문제를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남은 8문제는 제가 다음 강의 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편히 주무세요.